네, 여섯 장으로 이해하는 토크와 마력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기 써 있죠. 공서체로 진지하다는 뜻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감각 기관이라고 하면 다섯 개의 감각 있죠. 후각, 냄새 맡는 거, 미각, 맛을 보는 거,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청각, 귀로 듣는 거, 촉각, 이러면 뭐 아픈 것도 촉각이고, 차가운 온도, 뜨거운 거, 뾰족한 거 찔리는 고통, 그런 거다 촉각이라 그러죠. 이게 서로 이 다섯 가지가 서로 완전히 독립이 돼 있어요. 그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분리돼 있듯이 얘들은 서로 그 연관이 돼 있지 않는 아주 독자적인 거라서 후각으로 미각을 설명할 수 없고 시각으로 청각을 설명할 수 없고 반대로 청각으로 또 시각을 설명할 수가 도저히 없죠. 유튜브에 보면은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을 위해서 뭐 자막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야 괜찮다지만 뭐 효과음 같은 거를 그 밑에 자막으로 캡션을 넣어주는데 뭐 흥나는 음악이 나오고 있음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청각이라고 온전히 아무리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그거에 정반대죠. 아무리 잘써 있어도 한번 듣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후각, 미각,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서로 완전히 구분된 서로 겹치 오버랩되지 않는 독자적인 다섯 가지 기본 단위가 있다는 거를 뭐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실생활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한 농담으로 얘기하자면은 제가 옛날에 의대를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의대 다닐 때 별명이 3번이었거든요. 3번이 오큘러모터 뉴런이라고 해서 크레니어 널브. 그래서 동안진경이거든요. 제가 얼굴이 워낙 동안이어가지고 예, 그 3번이었어요. 3번이라고 하면 저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물리량이란 게 있죠. 우리는 현재 리얼 월드, 팩추얼 월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리 법칙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량 중에 아까 말씀드린 시각, 청각, 촉각, 청각처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서로 좀 오버랩되지 않는 아주 기초적인 베이직 유닛을 7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게 물리량이란 게 있고 단위란 게 있고 기호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시간이라는 물리량을 봅시다. 그럼 단위는 그 SI는 뭐냐면은 그 실리콘이 아니고 그 시스템 인터내셔널인데 이게 프랑스어인가 그래가지고 그 어순이 바뀌어서 영어로 쓰면은 인터내셔널 시스템이고 그걸 프랑스어인지 뭔지를 해서 SI가 되는데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길이도 뭐 마일을 쓰는 사람이 있고, 킬로미터를 쓰는 사람이 있고, 우린 한국은 척을 쓰잖아요. 삼척 동사할 때 척을 쓰고, 그게 막 너무 막 중구난방이면 안 되니까,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도량형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SI고, 거기서 일곱 개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서로 불가침 영역인 일곱 개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시간, 단위는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미니트도 SI의 기본 단위는 아니에요. 그거는 세컨드를 60개를 곱한 거가 1미니트라서 세컨드만 기본 유닛입니다. 기호는 S. 길이의 단위는 미터예요. 이것도 뭐 센티미터나 킬로미터 그런 거는 다 기본 단위는 아니고 거기다 뭐 1000을 곱하거나 10을 곱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기호는 M. 그리고 질량. 질량은 이거 그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킬로그램이 그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고 기호로는 kg. 이 질량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여러분들은? 질량과 무게의 차이를 아나요? 일단 질량은 정지 관성의 크기예요. 운동 관성의 크기도 하기도 하죠. 관성을 얼마나 많이 받냐, 그거가 질량을 가장 본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고, 무게는 질량의 그 중력 가속도를 곱한 그거 그래서 한국이 아니고 지구에서는 거의 9.8을 곱하면 되죠. 그리고 뭐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 중력 가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게는 다 어느 별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곧 근시일 내에 스페이스 트래블이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질량과 무게를 헷갈리면은 나중에 뭐 공항이나 그런 데서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커런트는 암페어라 그래서 그 전류죠. 쿨롱이라는 전하량을 세컨드로 나눈 거. 그래서
암페어가 알죠? 암페어? 그 오매법칙에서 VIR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하는 거 그거 암페어 A거든요. 암페어 그리고 온도는 켈빈을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거는 물이 어는 거를 0도로 하고 끓는 거를 100도로 한 다음에 그 사이를 백등분해서 쓰는 게 우리가 섭씨를 쓰죠. 뭐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고 저는 홍씨입니다만 됐고 근데 그거는 진짜 사람이 그냥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켈빈이라는 단위를 써야 돼요. 켈빈은 섭씨에서 273. 점 영상과 그거를 빼면은 켈빈이 나오는데 그 온도라는 거를 열역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도, 운동 에너지, 속도라고 보면은 그0 켈빈, 즉 마이너스 273.04도까지 내리면은 분자들이 움직임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켈빈보다 밑에 있는 거 그거는 실생활에는 없는 그거는 SF 영역에서 가능한 거고 또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은 모 마트에 제가 갔는데 무슨 어느 온도에서 튀기면은 정말 맛있다 그래서 절대 온도를 절대 온도 30도에서 하면은 절대 온도 60도에서 뭘 튀기면 맛있대요. 그래서 절대 온도 60도에서 튀긴 튀김을 판다고 막 했는데 개소리죠 그러면은 절대 온도 60도면은 먹을 수가 없겠죠 딱딱해서 너무 차가워서 약간 절대 온도는 그렇고 몰은 좀 말할 게 많아요. 일단 뭐냐면은 NA라고 여기 단위 이걸 마우스를 너무 제가 안 썼네요. 여기 보면 NA는 이거 자연흡기가 아니고 non applicable이라 그래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단위들은 다 dimension을 가져요. 근데 몰은 우리가 그냥 1, 2, 3, 4 그런 숫자는 dimension이 없는 그냥 퓨어한 숫자죠. 그래서 이 몰도 그냥 숫자기 때문에 단위도 없고 퓨어하여 얘는 제로 디멘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표시할 수 없다고 표시한 거고 이 NA는 number of 아보카드론가 뭔가 그런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탄소는 6번의 원소 기호죠. 근데 6번의 그러면 원자와 중성자가 또 6개 있으니까 원자량은 12가 돼요. 전자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무시하고 근데 그건 뭐냐? 원자량이 12인 탄소가 12g 안에 있는 원자량 12짜리 탄소가 몇 개가 있을까라고 그러면은 겁나 많겠죠? 그 숫자를 1 아드보 아 아보 아드보카드로 아 아보카드로 모르겠습니다. 아드보카드로 넘버라 그래서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파이 같은 것처럼 무리수는 아닌데 아마 계산이 정확히 안될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큰 숫자라서 그래서 그런 맨날 6.02 곱하기 10의 23승 계획이라고 할수 없으니까 그냥 쿨하게 아드보카드로 넘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몰이 나온 거고 이런 건 사실 화학2 이런 데서 배우긴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도 CD, 칸델라 이런 거 많이 알죠? CD 이런 거는 피임 기구가 아니고 CD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일곱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서로 불같은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그 전에 여기 A랑 K만 대문자죠? 그거 이유는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준 거고 나머지는 사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자를 쓰는 거고 이거는 그냥 넘버를 표시하기 위해 사람 이름이 넘버는 아니고 그냥 n을 한 거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불가침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불가침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특수 상대성의 이론에 따르면은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속도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컨스턴트 넘버를 이용하면은 시간과 길이를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시간을 했으면은 길이를 우리 거리 속도 시간 해가지고 거속시 해가지고 맨날 초등학교 때 했죠. 그것처럼 길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없애고 광속을 도입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실생활에서 적용하니까 많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곱 개로 했습니다. 여기서도 질량도 무슨 상수를 쓰면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잠 끊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거를 제외한 모든 물리량, 그런 거는 다, 이거를, 레고가 블럭이 있으면 그거를 쌓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게, 이제, 힘. 힘이라 그러면은, 영어로는 force. 그 단위는, 뉴턴. 그 아이작 뉴턴. 뉴턴 선생님이 그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흑 마법을 쓰실 것 같은데. 그래서 단위 기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n을 쓰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7인방 거기서 파생된 건데 킬로그램에다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한 거 이게 포스 힘에 해당하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죠. 미터 퍼 세크가 속도고 그걸 다시 또 시간에 대해서 이분하면은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돼서 F는 MA라는 건 알죠? M이 킬로그램이고 A가 acceleration 이거 m퍼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 일은 워크죠. 간단하죠, 워크. 그래서 단위는 줄. 줄이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얘도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J를 쓰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리에 대해서 힘을 적분하면은 나오는 게 워크인데 간단히 말해서 그냥 내가 10뉴턴의 힘으로 1미터를 밀었다. 그러면은 10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한 게 디멘전이 되고, 그러면은 아까 뉴턴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m을 곱했으니까, 킬로그램에다가 m 제곱을, s 제곱을 나눈 게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뉴턴과 킬로그램 f는, force는 같은 거거든요? m은 여기 그대로 있고, n과 킬로그램 force가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는 한국의 주로 자동차 뉴스를 해외 뉴스를 많이 듣지만 국내 채널 중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오토뷰죠. 김기태 기자님이셨나? 그분이 제가 10년째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분만큼 이렇게 아주 원칙적이고 정말 과학적인 말을 쓰는 분이 없어요. 보통 뭐죠? 토크를 말할 때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무슨 이게 58 토크다 이런 개소리를 막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토크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차에 토크가 뭐 예를 들어 70 토크다 이런 말은 나이키가 170 키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또라이죠. 그러면 내가 너키 몇이야 했는데 내 키는 170kg, 내 몸무게는 뭐70무게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성이 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쓰면은 써도 된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아주 자세한 것까지 아직 그렇게 디테일까지 집중해서 정확히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오토뷰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고 오랫동안 구독했던 채널은 오토뷰고 여러분들도 이상한 채널 보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런 거 보세요. 오토뷰.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딱 정말로 무게도 딱 재고 다이너미터도 돌리고 뭐 무게 배분도 확실히 하고 뭐 온도, 기온, 압력 다 공개하고 다뭐 타이어 상태도 공개하고 노면 온도도 공개하고 아주 그냥 사이언티픽 가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만. 뭐 다른 거를 보지 말란 건 아니고 그게 제일 좋다는 거니까 혹시라도 또 이거 또 화나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내 의견이니까. 내 의견은 말할 수 있죠. 네티즌이니까. 그래서 오늘 인류는 파워입니다. 같은 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1kg짜리 아령을 들고 0m 지점에서 100m 지점까지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일은 같은데, 저같이 힘이 약한 사람은 그게 1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아주 빠른 사람은 1초 만에 끝낸다 그러면은 같은 일을 했지만 그걸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같은 일을 1시간 동안 한 사람이랑 1분에 끝낸 사람이랑은 당연히 차별을 둬야 합니다. 그런 차별은 참 아름다운 차별이죠.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 칭찬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너 분발하라고 좀 격려해주는 그런 차별 아니 뭐그 그런 난 차별주의자는 아니고 그 일률은 그래서 단위는 와트 제임스 와트죠 영국의
그 산업혁명을 인간의 그런 패러다임을 한번 그 업시킨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흐름, 패러다임 자체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저는 아주 값지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다. 언젠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와트를 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야 되고 그 디멘전 단위를 보면은 뉴턴 퍼 미터 1을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뉴턴 이거에서 한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을 그 세컨드 3승으로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토크는 1과 동일해요. 토크와 1은 같은 거고 마력과 일률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력도 단위가 많죠? 우리가 그 써야 되는 건 킬로와트를 쓰면 사실 제일 정확하거든요. SI 여기서 또 킬로와트, 와트 킬로와트를 쓰는 거를 권장하니까 실제로 그 전기요금 계산할 때 보면 와트 아워 해서 와트 시로 킬로와트 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PS와 HP, BHP의 차이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국내 유튜브 자동차 채널 중에 가장 선호하는 거를 오토뷰라고 했다면은 그 미국에서는 도넛 미디어라고 얘네들이 한 여섯 세 명인가 네명 정도의 차징이 완전 십 하쟁이들이 나와가지고 뭐그 섹션을 나눠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게 과학적인 거 설명해 준 사람이라서 설명해 준 건데 이거는 한번 구독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영어가 되시면은 구독자도 한 400만 명 되는 아주 큰 채널이고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아주 피와 살과 림프액이 되는 아주 훌륭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호스파워와 토크의 차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 중에 좀 명쾌한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걸 제가 따왔거든요. 그래서 토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토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일을 토크는 일이라 그랬죠. 같은 일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1시간 만에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분 만에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쓰려면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그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토크는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토크는 상징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홀스파워고 토크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엔진에 이 생겨 먹은 거 그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디젤 엔진이라 그러면은 압축비가 가솔린보다는 훨씬 높죠. 제 오토바이가 13.1 되는데 18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왜 압축비가 높냐면은 그러면은 이 왕복하는 길이가 길고 그러니까 상사점, 상하점 그런 거 있죠. 제 밑에 있는 데드 포인트에서부터 맨 위까지 올라갔을 때그 압축비가 높다는 거는 이게 많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1은 그 힘과 S를 곱한 거리를 곱한 거래서 힘이 물론 다르겠죠. 가솔린의 팽창력과 폭발력과 디젤의 폭발력은 다르겠죠.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얼만큼 더 센지는. 근데 그 S에 해당하는 거리가 이만큼 더 길기 때문에 디젤 엔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크가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1이고 토크와 1은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은 1은 우리가 밀어주는 방향과 얘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이 나란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1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크는 돌아가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런 중심을 해서 얼마나 멀리 있는 거를 얼마만의 힘으로 돌려주냐. 그거를 토크라고 하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얘는 리니어하게 움직이고 레시프로케이팅 그리고 얘는 로테이션 레볼루셔너리 돌아가는 거그 차이인데 예를 들어 얘가 크랭크축이 지금 위를 보고 있는데 여기 세시를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게 니은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그 이걸 스로우라 그러는데 한국어로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밀어주는 힘이 있겠죠? 이두 개를 곱한 게 토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렛대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지렛대를 멀리 하면 할수록 그 토크가 세죠? 같은 힘을 줘도 시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냐? 그래서 토크 디젤 엔진이 왜 토크가 가솔린보다 높다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도 좀 깁니다.
디젤 엔진이. 디젤 엔진이 좀 더 크죠? 정확한 컨피규레이션은 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디젤 엔진이 그러면 가솔린보다 왜 토크가 더 세냐? 이러면은 이 압축비가 높기 때문에, 이 폭발력에 대해서, 뭐 거의 비슷한 폭발력에 대해서,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빵 터질 때, 그, 토크 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냐, 그거를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나눈, 그, 홀스 파워, 즉, 파워, 아까 파워가 일률이라고 그랬죠? 일률에다 홀스만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홀스 파워가 실제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홀스 파워를 어떻게 얻냐면은, 토크에다가 RPM, 우리가 RPM은 알죠? Revolution per minute, 그, 뭐, 6000RPM, 7000RPM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곱하면은, 그, 토크에다가 RPM을 곱하면 홀스 파워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약간 좀, 뇌가 정지가 올 수가 있는 게, 아까 분명히 네가 일을 시간으로 나누면은 일률이 된다 그랬는데, 아까 나눈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RPM을 곱하냐 이러면은, 이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숫자에 숫자를 2로 나누는 거랑 0.5를 곱하는 거랑 같은 거죠. Revolution per minute, per minute, per이 들어가면 이 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슬래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누는 거가 되죠. 그래서 RPM에 PM이 per minute이기 때문에 RPM을 곱해준다는 것 자체가 시간으로 나눠준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토크에 RPM을 곱한 게 일률이 되는 거가 맞고 토크는 1이고 홀스파워는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일률이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이 아무리 토크가 떡 토크라고 해도 그 RPM 자체가 거의 뭐 디젤 엔진은 뭐 5000RPM에서 최대라고 하면은 가솔린 엔진은 막 뭐 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12000RPM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자, 그래서 토크는 그러면은 무시해도 좋아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있는 거고 이게 그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 내연기관의 상징이죠. 토크가 일정하지 않고 밑에서 빌빌거리다가 갑자기 이중되면 세지다가 또 약해진다는 아주 뭐 인생의 세태기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내연기관은 돼 있는데 그에 반면 그 모터 전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모터는 토크가 그 일자죠, 일자. 뭐 최대 토크가 처음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만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자라고 말하면 돼요. 그 일자이기 때문에 그냥 RPM이 높아짐에 따라서 파워가 리니어하게 같이 그러니까 토크는 일정하고 파워는 직선으로 이렇게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팍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뭐 토크 좋고 전기차가 좋고 가속도가 빠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또 전기차 비관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는데 다 그런 거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 자체가 엄청 무거워지고 그 전기를 배터리를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환경이 오염되고 실제로 우리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가스의 가장 큰 주범은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기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다 그거는 또 화석연료를 떼서 충전을 하죠. 어디서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나게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갑자기 막 좋아져서 전기를 막 많이 만들고 아주 안전하고 효율이 좋은 원자력 발전을 막 100개, 200개 지어서 갑자기 전국 전기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전기차가 많아져도 그거 충전하는데 내연기관을 돌려서 또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니고 기존에서 있던 게 그냥 화석연료냐? 전기 배터리로 화학 에너지로 있냐, 고체 에너지로 있냐, 전기 에너지로 있냐, 그 차이로 전혀 저는 전기차 안 좋아합니다. 오래 갈 거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으로 물리학 법칙이 있고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뭐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내연기관 차가 더 친환경적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만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토크가 이렇게 높은 지점을 파워밴드라고 그러죠. 사실 토크밴드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파워밴드라고 하면 안 되고. 왜냐면은 토크밴드가 여기 있지만 실제로 파워밴드는 여기 있기 때문에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
엔진의 토크밴드, 가장 토크, 피크 토크 찍는 그쪽 부분은 여기고, 파워밴드라고 하면 실제로 엔진이 그 출력을 내는 부분은 여기 이래서, 이런 거 보면은 다이노미터를 돌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토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파워는 우리가, 그럼 연비와 이제, 그건 토크는 네가 무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연비와 마력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이상에 공짜는 없어요. 기름을 많이 떼면 뗄수록 일률이 좋은 거고, 엔진을 아끼면 아낄수록 파워가 약한 겁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 이상은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냥 파워가 높은 곳에서 높아지면 질수록 연비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잘 운전하면은 기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이 똑같은 돈이 있다 그래도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은 같은 돈을 썼지만 그거는 회푼 거지만 같은 돈을 써도 찌금찌금 쓰면 오래 쓸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떤 파워와 연비는 서로 비례,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로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